와 대단하다. 혹시 나갈 때 카드 단말기 내밀고 이런 거 아니야? 자, 첫 메뉴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일본식 계란찜 차무시 맛있게 드십시오. 먹어도 되나요? 아, 먹어도 돼. 아, 야, 긴장된다. 맛있게 드십시오. 뭐, 너가 긴장하라면 어떻게 내가 긴장을 해야지. 진봉이 먹일 때 그 텐션이 장난이 아니야. 명인의 아들로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한식 대첩 미리 하셨단 말이야. 야, 이 차무시를 트러플이랑 먹으니까 되게 진짜 호사스럽다. 그치, 호사스럽지. 네. 와, 제가 트러플 오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계속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그 리액션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맛없으면 아무 반응 안 해도 돼. 너 뭔가 약간 그 방송인으로서 의무적인 리액션 하잖아. 강박증. 얘가 요새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김봉아, 우리 오늘의 첫 술은 아까 말했던 핸드릭스 진토닉이야. 한잔 먹어보자. 산뜻해요. 진짜. 아, 좋아. 나름 좋다. 술은 이때가 제일 좋아. 첫 한두 잔 딱 먹고 이제 싹 올라올 때. 그 기분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 그치. 해도 안 그러잖아. 또. 자, 다음 코스인 모듬 사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민어, 제빵어. 그냥 방어랑 제빵어랑 달라요. 그냥 방어는 겨울이 제철이잖아. 제빵어는 여름에 맛있는. 혹시 네 가지 회를 구성한 이유가 따로 있나? 아니면 그냥 뭐 요즘 철이어서? 참치 이외에 나머지는 그때그때 재료 수급에 따라서 시장 가서 뭐가 좋은 게 보이면 이제 가서 사오는 거야. 자! 와, 모듬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 잔. 예. 아, 진짜. 갑니다. 제빵 갑니다. 제빵은 식감 좀 내 스타일이다. 탱글탱글 씹히면서 그지 약간 쫀쫀해. 예. 저는 회를 막 해벨레 이렇게 죽는 애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민어는 약간 지금 좀 해벨레일 거야. 근데 민어는 또 여름에 맛이 올라오는 생선이라 좀 사실 사철 맛있긴 한데 약간 식감이 제빵에 비해서 좀 퍼지긴 하네. 그지 그지. 비린 맛이 한 개도 없네. 아유, 그럼요. 비린 맛은 생선 특유의 맛이라기보다 손질이 잘못돼서 나는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야, 여기서 인후 가서 어필 한번 갑니까? 그럼요. 잘 못하는 집에 가서 먹었기 때문인 거야. 이야, 오늘 끝까지 먹는 애는 비리단 말 못하겠다. 근데 진봉아, 비리면 비리다고 얘기해줘. 그래도 내가 성장하지 않겠니? 그럼요. 어때? 비려? 아니, 비린 건 없는데. 비린 건 없어요. 참당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와, 확실히 서로 그냥 녹아버려. 야, 이 참다랑은 얘는 엄청 추운 곳에 살겠다. 추운 곳에서 사나? 엄청 추운 곳에 살면 지방 많잖아요. 미친 듯이 돌아다녀. 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멈춰있질 않아. 효율성 어종이거든? 그래서 체온이 굉장히 높은 생선이야. 와, 인생은 참다랑어처럼. 인생은 참다랑어처럼. 네. 잠은 죽어서 잔다. 쇼시간이 있어. 잠은 죽어서 자야지. 내 맨날 그거야. 잠은 죽어서 잔다. 네. 너는 지금 참다랑어처럼 살고 있는 거야. 맞아요. 잠은 죽어서 자야지. 그치, 그치. 오돌 먹었어? 초밥집 가면은 고급 초밥 중에 하나잖아요. 그치? 그치. 제일 고급 초밥. 블랙접시. 블랙접시 한 점 들어가 있는. 그거야, 와. 그거.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소고기도 살치살, 새우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기름지고 고급스럽고 돈맛이 나는 부위를 좋아하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참다랑어처럼 곁들여서 먹는 그 다음 회. 요건 이제 겉에를 불질을 해서 토치로 아부리를 해서 아카미, 아부리, 즈케 불질을 해서 간장에다 잠깐 재운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불로 조리했네. 그렇지, 그렇지. 딱 겉은 통조림 참치 있잖아요. 식감도 그런 식감 나고. 아, 좋아. 지금 이제 안으로 이제 파고들수록 이제 뭔가 보들보들하면서 싹 녹아버려. 리뷰 봐. 통조림 참치 맛 난다고. 뭐 여러 가지 회를 줬지만 역시 그 중에 베스트는 오도르겠지? 아무래도 뱃살. 오도르에 손이 많이 가네요. 그치, 그치. 제가 좋아하는 것만 싹 없어진다고
참다랑어 우돌이 없어졌어. 참다랑어 바로 없어지고 아까 민어 먹으면서 약간 식감 살짝 불만이었고 눈나랑어 먹으면서 아 요건 약간 좀 뭐 식감이 좀 뭐 푸석푸석하네 이런데 다 남아있어 지금. 약간 너 무조건 기름이구나 너. 이런 살코 이런 거는 수문이 자체 좋아할 정한 스타일이고 식구감 잘 막는 게 살코기파 온니 부드러운 살파. 그러니까 치킨 시키면 남는 게 없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들 수미까지 총 다섯 명 식구가 다 살코기. 다 살코기야. 그럼 그 집 가면 너 진짜 논하겠네. 논아요. 파티에요. 눈치 안 봐. 뚜껑 열고 다리 손강. 뭐라 안 해. 뭐라 안 해. 저기는 박수 쳐. 저기는 닭가슴살 먹으니까. 아 제발 다리 좀 가져가 이래요. 처제들도 다 그래? 싹 다. 난 지금 소고기 타임이 너무 기대돼.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지금 강원도에서 최고의 소고기가 여기 와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스시 코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짠. 짠. 이게 또 초밥도 밥이 생명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정말 1차원적이지만 되게 부담스러워. 지금 반응 보면 크게 마음에 드는 반응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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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초밥 먹을 때 밥 양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랑 밥이랑 비율은 너무 좋아요. 오 좋네 좋네. 동시에 없어졌어요. 자 다음번에는 이제 제빵. 생선과 밥 사이에다가 마늘을 조금 넣어서 먹어볼게. 와 먹어봐. 난 그 회식감은 이전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치 그치. 아 감미직해. 그리고 이건 간장에다 절여놓은 거라 아, 그래요? 굳이 간장을 찍지 않아도 되기는 해. 근데 또 짜게 먹으시는 분들은 거기다가도 찍어 드시더라고. 야 참치는 참치다. 참치가 맛있지. 잘 먹겠습니다. 대전 초밥 블랙잡시. 혹시 그 횡성하는 숯불에 지금 작업하는 겁니까? 오 숯불에다가. 와 진짜 어떡하냐. 야 이제 갈등된다. 나름 안동 외치는 난데 먹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와 진짜 어떡하냐. 살치살 도끼가 저러면 되나 진짜. 와 제가 너무 이렇게 기대하니까 형님 부담 많이 드신가요? 형 나 너무 부담돼 지금. 이제 좀 안 하는 척 하고 있어봐. 알겠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떨리니까. 아 나 그냥 소고기 별로 감 먹었거든. 그치 그치. 살 이거 더 있어 있지? 더 있죠. 짠. 아, 잘 먹겠습니다. 와인은 또 이제 제가 얕은 지식으로 이제 와인 먹는 법을 배웠어요. 이래서 향을 좀 올리잖아요. 좀 약간 과하게 해볼게요. 와인은 일단 이렇게 돌려서 향을 이렇게 좀 증폭시키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1차로 코로 마십니다. 들어가겠는데 와인 코로? 그 다음에 입으로 마시는데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냐 입술에 이거 탁탁탁탁 이 보세요. 저렇게까지 한다고? 미치겠네 진짜. 전 이렇게 배웠어요. 더 많이 따라서 못 먹겠다. 그럼 이제 집에서만 먹지. 자 이제 알등심. 와, 어때 등심? 와, 이게 마블링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더라고 고기가. 야, 나 진짜 새우살 진지하게 기대한다. 와, 새우살 어떡하냐? 와. 와 탱탱탱 없어져. 살치. 와 새우살이랑 비교해보겠어. 나는 새우살이 이겼어. 새우살이 더 맛있구나. 네.
응? 아니? 아니요. 이것도 다른데. 형, 굳이 맛 표현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 생기죠. 냉동된 그 소고기 패티 그냥 이렇게 넣고 먹어도 맛있는데 이 횡성 그 고급 한우를 가지고 이렇게 맛없을 수가 없지. 네, 맛없을 수가 다행이다, 없지. 다행이다, 다행이야. 나는 진봉이한테 이걸 물어보고 살살 치즈가 더 낫냐? 아니면 새우새우가 더 낫냐? 새우새우.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나는 새우새우. 진봉이 또 이제 네 글자 말할 때 그 특유의 억양이 있거든. 새우새우. 삼음절을 높이면은 좀 진봉이 흉내내줘서 새우새우. 새우새우, 맥도날드, 스타벅스. 진봉이가 하는 것 중에 조금 다르게 또 하는 게 있거든. 하이마을. 이거였나? 하이마을. 그러니까 하이 이거는 사가 올라가. 3이 올라가는 걸 늘 깨닫고 이제 하이마을 이랬더니 하이마을 이러더라고. 그건 또 달라. 맞네. 나 그 의식 안 하고 얘기하니까. 스타벅스 가자. 맥도날드 가자. 하이마을 가자. 왜만 올라가지? 하이마을. 하이마을. 왜 그러지? 안동 찜다. 안동 찜다. 어? 찜이네. 안동 찜다. 안동 찜다. 왜 하이마을 안 그래? 자, 그래서 스페셜 진봉 소고기 코스를 버거까지 마무리를 예. 해봤고요. 와, 고사스럽다. 소비자가로 환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나한테 맞춤으로 나온 데가 없으니까. 자, 나도 이제 요 앞에 있는 걸로 이제 술을 먹으면서 질문을 좀 해볼게. 뭐 우리 제작진의 질문도 있고 그 구독자분들이 물어본 질문도 있는데, 연기자가 꿈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연기자가 꿈이었는지, 그리고 영상일기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그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일환인 건지. 난 연기자가 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연기를 하면 뭐 이런 말 들으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진간한 사람보다는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정말로 진짜 정말로 사람은 이제 내가 잘할 것 같은 일을 찾는 게 진짜 삶의 숙제잖아요. 내가 잘할 것 같다라는 걸 찾았으니 야, 이걸 정말 실현시킨다면 정말 내 인생의 꿈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대를 또 잘 타고났죠. 또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라는 게 누구나 다 이래 매체에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끼를 표출하자 라고 선택한 게 유튜브라는 매체였고 네, 그렇게 해서 진봉이 영상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결혼까지 가게 되는지를 아주 짧게 브리핑해 줄 수 있어?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죠. 처음에 만나기 전에 보통 요즘에 인스타로 이렇게 서치를 하잖아. 지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썩 그렇게 본인 이상이 아니었던 거야.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다며? 본인이 이제 본인이 키가 크니까 뭐 등치도 좀 남자 같고 막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 계속. 나는 인스타로 보니까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뭐 등치도 막 이렇게 크지도 않고 또 거기다 또 이름도 이진봉이야. 친구가 바닷으로 하니까 그냥 막 동네 오빠만 사귄다 생각하고 만나보자 해서 만났어. 그날 진짜 처음 만났는 건데 둘이 소주를 한 8병 먹었나? 그렇게 소주 안 먹는 사람이? 그대로 안 먹어요. 뭔가 오묘하게 이제 대화가 계속 길게 오지고 하길래 그때부터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어요. 집 안에 만나면서 생각한 게 배우자를 정하는 기준이 뭐야?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좀 약간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이 지구상에 많은 동물이 있는데 이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동물 중에 이진봉이 철학적으로 한다 그러면 불안해. 이 인간이란 동물이 다른 동물이랑 다른 게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짝을 선택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아주 좀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동물들이랑 다르게 인간은 유일하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대화가 누구보다 잘 통해야 평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게 물론 다른 동물이 또 생각을 하지만 뭔가 좀 유연한 사고 요게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다채로운 음식을 먹잖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먹는 식구감이 잘 맞아요. 저는 요 세 개만 잘 맞으면 개인적으로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그 세 가지가 잘 맞으면 네. 그러면은 저 오우 괜찮네 네. 철학적이네 나 지금 네. 듣다가 지금 갑자기 확 빨려드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네. 결혼을 해도 된다 아유 된다 멋있네 네. 두 사람이 친해진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 뭐 프로그램 통해서 알았죠. 상속자들이라고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그때 몰랐고. 맞아. 네. 그리고 그때 다 막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프로그램이었는데 맞아요. 끝나고 나서 침묵하는 것도 PD들도 웃기다 그랬어. 네. 니네 왜 만나냐고. 아이러니했지. 어. 되게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방송에서 뭐 잠깐 한번 만났는데 그렇게까지 인연이 다 이어지지 않잖아. 맞아요. 대부분 그러고 많은 경우가. 맞아. 그래서 정말 진봉이 유튜브에도 내가 나가고 내 유튜브에도 진봉이 나오고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너무 재밌기도 하고. 몇 년간의 역사를 서로 잘 알잖아요. 저 형님도 저를 잘 알고 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페하고 뭐 서울에 오픈하고 여기 이렇게 뭐 누가 알았겠어. 나는 진봉이가 강철분에 나가고 그렇게 터지고.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어느 날 희철이한테 카톡으로 이진봉? 이러는 거야. 얘 맨날 그렇게 막 보낸다 말 문자를. 아 문자 이거 시즌 1 때 이제 부대별로 들어가잖아. 패널 MC까지 와서 소개하고 턱걸이 땡기고 자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찍고 나오는데 이제 난 그때부터 형님이랑 희철이랑 아는 사이인 줄 알았고 희철님이 막 이제 집에 가면서 인사하면서 아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 혹시 박인우 작곡가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 이는 어떻게 알아요? 방송 같이 해가지고 아이고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바로 이진봉 했을 거야. 이진봉? 바로 난 또 너무 황당한 거야. 아, 얘네 둘 또 어디서 뭐 하나 만난 거야 이래갖고 아니 너가 진봉이를 어떻게 알아? 했는데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채널 A의 거의 효자 프로그램이 됐잖아. 이게 아는 사람 나와서 봤다가 나중에 내 본방 챙겨보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돼갖고 난 시즌2도 너무 재밌게 본 거야. 아 진짜요? 자 야마자키를 한 잔 줄게. 이거 왜 이런 스트레이트 잔하고 전혀 상관없는 잔에다 주냐면은 소리가 너무 예뻐서 모든 게스트들한테 한 번씩 이걸 짠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노쇠가 원래 소리가 되게 예쁘거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아, 소리 또 예민한데. 야, 이 정도야? 진짜 예쁘지? 한 번 더? 진짜 맑고 청아한 소리. 한 번 더? 한 번 더? 와, 나 이런 소리 몰랐어. 진짜 예쁘지? 어우, 야마자키를 바로 조졌어. 아, 이 왜 그 나이 들수록 이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서 가운 입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볼 같은 거. 이렇게. 안주 아무것도. 카이센동 그릇 흔들지 말아줄래? 내일부터 두 달간 반드시 한 곳을 가야 한다면 특전사 707 최초 입대 시기로 돌아가서 재입대 강철 부대 시즌1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재촬영. 난 707로 돌아갈 것 같아. 707로? 왜냐하면 강철 부대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많은 관심도 받고 막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나의 자기만족으로 정말 조건 없이 순수하게 가장 열정적이었던 때가 아직까지는 707 시기였고 707까지 가기까지의 나의 여정은 너무 절실했고 내가 앞으로도 살면서 저런 순수한 열정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있을까? 그래서 강철 부대도 너무 감사한 기회였지만 그래도 나는 707 선택할 것이다. 밸런스 게임 2번. 평생 턱걸이 금지, 평생 살치살 금지. 평생 턱걸이 금지. 그게 또 막연하게 먹는 걸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 턱걸이 못해요 지금. 못한다고? 네 지금 한 개도 못해요. 십몇 년 동안 무식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개수, 주먹 구구식 빠른 시간에 많이 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30개, 50개, 막 60개 이게 그냥 최고인 거야. 턱걸이를 하면 이게 어깨면 양쪽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는 아파서 못 당겨. 그렇구나. 이 상태가 되고도 통증이 당장에 없으니까 짝짝이었는데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근데 이제는 너무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한 개만 당겨도 아파서 못 당기겠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해외 파병을 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야. 4명 단위로 팀을 꾸려야 돼. 자 강철 부대 시즌 1, 2 출연자들 다 포함해갖고 너의 팀 베스트 픽 3명을 꼽아봐. 시즌 2의 최홍준, 강청명, UDD 정정면. 그냥 아 정정면 오케이 오케이 딱 그냥 생각나서. 자 이번엔 한 달 동안 휴양지로 해외여행을 가야 돼. 3명을 뽑아봐. 최홍준 누구 같이 놀고도 싶나 보네요. 오상영, 이주영. 전부 다 내 2네. 왜냐면 원 친구들을 많이 어울려 봤는데 2는 전혀 접점이 없으니 이제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인물들이니 같이 놀러가면 좋겠다. 재밌겠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해야 돼. 4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같이 가고 싶은 멤버 3명. 아이돌? 아이돌 딱 비주얼 나오지. 그 김건, 구민철, 강원재. 자 그러면은 아이돌 그룹으로는 시즌1의 강원재, 시즌2의 김건과 구민철, 이지몽까지 이렇게. 강철 이지몽이 웃기긴 한데. 자, 시즌1, 2를 다 포함해서 참 군인으로서 이진봉의 라이벌을 딱 한 명만 뽑는다면?
최용준이지. 최용준. 아 역시 최용준. 아 근데 원 멤버들 너무 안 나왔는데 이거는 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내가 요즘 최근에 2밖에 안 봐가지고 내 머릿속에 2밖에 없는 거야. 없어. 정말로 모든 편을 다 봤으니까. 이진봉에게 박인우란 주변에 참 몇 없는 똑똑한 사람. 대화를 했을 때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간지러운 부분과 내가 해소하고 싶은 부분 잘 해소시켜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 내 주변에 몇 안 되는 똑똑한 사람 이렇게 정리를 했죠. 앞으로도 진봉이가 늘 계속 승승장구하고 네. 사업가로도 방송인으로도 네. 계속해서 좀 좋은 행보를 이어갔으면 좋겠고 크나큰 응원을 전하면서 아, 오늘의 네. 진봉 카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 메뉴예요. 저 또 시작이